야, 보자. 유형 2번 갈게. 자, 유형 2번. 자, 유형 2번이야. 자, 색칠하기. 색칠하기. 그냥 색칠하기 풀어보자, 색칠하기. 역시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원숭이는 두 가지가 있어. 뭐지? 단순한. 단순한 거. 또? 케이스 블루. 제한 조건 걸렸을 때는 케이스 블루는 거지? 케이스 블루는 A 위치를? 고정해라. 알겠지? 케이스 블루는 H 고정하는 거야. 색칠하기래? 정답? 23번. 니들 존나 못하는 거잖아, 23번. 니들도 알지? 색칠하기 존나 못하잖아. 존나 쉬워. 케이스 블루하면 끝나 그냥. 근데 케이스 블루를 니들이 자꾸 안 하니까 존나 어려워하는 거지. 일단 여기서 맛보기 하고 알겠지? 여기 맛보고 이거 못하니까 이거 26번까지 바꿀게. 응? 같이요? 어? 같이요? 아니? 바꾸면 같이 하면 재미없잖아. 너희한테 풀 기회를 줘야지, 맞지? 해볼게. 23번. 야, 여기 7가지 색깔을 색칠하래. 7가지를 색칠하라는 것은 이거 A, B, C, D, E, F, G를 여기다 채우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지? 똑같아. 아, 채워볼게. 고정하자고. A의 위치로 케이스 분류하자고. 말해봐. A의 위치 케이스 분류 몇 개 있게? 두 개. 두 개 있지? 어디라고 하니? 가운데. 가운데랑. 가운데. 그렇지. 그럼 그거 세면 되지 않을까? 이거 세면 되지, 맞지? 자, 말해. 여기 있는 거 맞지? 여기 있는 거랑. 또 어디? 가운데. 그렇지. 말해봐.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었어? 없어. 그럼 이거 세고 이거 세면 끝난다. 동의? 그럼 말해봐. 이거는 무슨 상황? 이건 다 어떤 자리야? 다른 자리지, 맞지?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직순열 때리면 되네? 몇 팩이야? 6팩. 그치, 6팩. 끝. 이게 세자?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 같은 자리잖아. 그러면은 직순열 쓰면 지옥 간다고. 그때 2차 고정하는 거야, 2차. 또 B는 어딘가에 색칠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B는 어딘가에 가야 돼. B가 올 수 있는 걸로 다시 케이스를 나눠주는 거야. B 몇 군데 갈 수 있어? 한 군데. 그렇지. 그러니까 1 곱하기 쓰고 B 쓰고 이렇게. 그럼 나머지 무슨 자리? 아, 그럼 몇 팩이야? 5팩. 그래서 얘랑 얘랑 케이스 블링이니까 뭐 하면 되지? 더 하면 된다. 혹은 얘 봐봐. 무슨 상황? 단순 원순열. 맞지? 제한 조건 없잖아. 그럼 여섯 개 단순 원순열 몇 팩? 5팩. 해서 세도 된다. 다음, 24번.